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2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리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서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일단 블랭크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도큐멘테이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글을 써야겠죠. 한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목, 저자,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 글씨도 수정하는 방법, 이미지 삽입, 리스트, 수식, 논문 템플릿, 표, 프로젝트를 엑스포트하는 것까지 논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들이 이걸 이용해서 PPT도 만들어 볼수 있고요. CV 또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버리프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레이텍 프로젝트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양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을 하게 된다면 오버리프.com으로 들어오게 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인인 혹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처음이시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올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뉴 프로젝트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 프로젝트에 사실 레이텍은 템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템플릿들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바로 쓸수 있는데요. 저희는 알아보는 입장이니까 우선 블랭크 프로젝트로 오픈소스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위부터 직관적으로 위가 타이틀이고 밑에가 이제 저자고 마지막이 날짜입니다. 근데 저자하고 날짜는 전부 다 표시가 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에 그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냐하면은 레이텍은 기본적으로는 한글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에서 헤더를 인클루드를 하고 파이썬에서 패키지 같은 걸 임포트를 하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use 패키지라는 걸 써서 코텍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잘 뜨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섹션은 제가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요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레이텍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S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컨트롤 S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포매팅이 잘 되게 예쁘게 나오죠. 한번 여러 개를 붙여서 어떻게 포매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딱 오른쪽 왼쪽 인덴트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이틀, 데이트, 아서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픈소스인데 제가 만약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픈소스 기말 과제라고 수정을 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수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텍스트 포맷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텍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처럼 그냥 쓱 긁어서 그걸 이제 컨트롤 B 눌러서 볼드 처리하고 컨트롤 I 눌러서 이탈릭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레이텍을 사용한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각각을 볼드 처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볼드 처리 명령어는 텍스트의 기본적으로 어떤 강조 사항 혹은 뭐 이탈릭 처리를 하고 싶다면은 비기는 무조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볼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BF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얘를 요 구역 안에,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얘를 텍스트 BF 명령어를 처리를 하겠다.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볼드 처리가 가운데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앞에는 이탈릭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아요. 앞에 텍스트 쓰고 두 번째는 이탈릭이죠. 이탈릭에 IT 쓰게 되시면은 그다음에 또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약간 누워 있는 걸볼수 있죠. 사이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은 범위에다가 중괄호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라지 영역을 넣게 되면은 얘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걸볼수 있죠. huge도 있는데요. 얘를 넣으면은 엄청 커지죠. 더 크게는 그 앞에가 캐피탈로 치면은 말도 안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텍스트들을 세밀하게 전부 다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폰트별로 몇 포인트 몇 포인트 이렇게 다 조절을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안 되고 따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을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로 제한이 되냐면 이제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폰트 사이즈라는 다큐멘테이션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타이니부터 휴지까지 여기서 요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폰트를 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볼게요. 아까 전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구역에 컬러라는 명령을 넣게 되면은 컬러 레드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뜨는데 이거 이유는 이제 당연히 패키지 아까 전에 제가 이 컬러 패키지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컬러 패키지를 뭐라고 넣어야 되냐? 나는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컬러라고 치면은 컬러인 라텍스 레이텍이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색상들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패키지 이름이 X컬러죠. X컬러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번엔 잘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리스트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버리프로 와주시고요. 오버리프에 이제 여기 업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걸 한번 붙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를 넣건 리스트를 넣건 이미지를 넣건 가장 기본은 begin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begin 해놓고 figure라고 치게 되면은 그림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는 템플릿 같은 것들이 있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이제 centering이라고 해서 피규어가 지정되는 영역의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include graphics는 여러분들이 넣을 이제 요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사진의 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패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넣어주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대괄호를 치게 되면은 앞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안 넣어보고 일단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나오죠. width 그러니까 사이즈를 안 정해줬기 때문인데요. 여기 앞에 대괄호를 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뜹니다. 픽셀로 해도 되고 인치로 해도 되고 센치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의 그 가로 비율이 0.4의 텍스트 width다 하면은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텍스트 공간에 0.4배만큼의 영역에 이 그림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놓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뜨게 됩니다. 네. 근데 얘가 지금 상당히 밑에가 있죠. 이그 텍스트를 이 피규어를 포매팅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앞에 또 대괄호로 H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잘 뜨게 되고요. 좀 작죠? 한0.7 정도로 할까요? 네, 이렇게 조금 커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림입니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옆에 피규어 1이 자동으로 붙어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나중에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피겨 1이라는 얘안 뜨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얘도 자간 같은 것도 넓힐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문단 간의 간격도 다 넓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큐멘테이션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버리프 상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버리프로 와주시고, 똑같이 비긴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구분점이 없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아이테마이즈 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하나의 목록이 추가될 때마다 아이템 써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지에 써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가 잘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이 더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컴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인덴트가 먹어서 이렇게 띄어진 상태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1, 2, 3으로 넘버링이 들어가는 이제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뉴머레이트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세 번째가 잘 들어가게 됐죠. 여기 안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데마이즈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인덴트가 먹은 채로 한번 탭이 된 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리스트는 이 정도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저희가 아까 전에 마크다운 상에서 수식을 입력했잖아요. 이번에는 오버리프 상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이고, 똑같이 달러를 두 번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 식으로 쓰면은 잘 나오죠.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 줄 하나를 수식으로만 할당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달러를 두번 쳐서 하면은 가운데로 잘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논문 템플릿에 맞게 작성을 하는 방법 또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섹션을 나누고 서브섹션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섹션 치게 되면은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라는 말이 뜨고, 여기 첫 번째 섹션을 의미하는 1이 뜨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버가 나오는 게 싫고 나는 그냥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제목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게 되시면은 여기에 별을 붙이면은 앞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고요. 똑같이 서브섹션으로 넣게 되면은 0.1의 서브입니다 라고 뜨게 되죠. 이 또한 별을 붙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번호가 날아갑니다. 네, 이번에는 오버리프 상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는 표는 굉장히 오버리프에서 만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버리프 상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리프 상에는 여기 코드 에디터 말고 비주얼 에디터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건 약간 조금 좀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워드처럼 제공을 하는 기능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문서를 약간 미리 보기 느낌으로 조금 볼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언두 리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종류도 지정을 할수 있고 이탈릭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명령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을 하지만 지금 같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편집하는 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서트 테이블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 곱하기 4 정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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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이 4 하이 5 귀찮네요. 괜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보더를 지정해 줄 곳들, 그리고 캡션을 넣을 곳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근데 사실 코드로 작성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 약과예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도큐멘테이션, 공식 도큐멘테이션을 본다면 여기서도 이걸 우선은 권장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응용을 하게 되시다 보면은 양쪽에 이제 이런 사이드로 넣고 싶으실 수도 있고 하면은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심화된 표를 작성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 여기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는 전부 끝이 났고요. 이제 이 파일들을 한번 엑스포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신 이 상태 그대로를 한번 뱉어보는 건데요. 똑같아요. 그냥 또이 다운로드 PDF 해주시고, PDF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려한 문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로써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전부 끝이 났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텍에 익숙해지고 이걸 이용해서 문서를 몇번 조판을 하다 보면 조금 욕심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수식 또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수식이 많이 들어간 PPT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비머 템플릿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이트들을 조금 돌아다녀 보면서 템플릿 같은 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사실 오늘 다룬 주제들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큐멘테이션을 모르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으로 한번 나와보게 되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테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중국말은 싫으니까 이걸 해볼까요? 오픈 에스 템플릿 여기 있죠? 그래서 템플릿으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남들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대학교로 바꿔버리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PPT들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불러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똑같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헬프가 있어요. 헬프 도와달라는 거죠. 도큐멘테이션을 가서 여기에 가이드들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텍의 뉴인 사람들, 뉴비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거의 다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인서팅하는 것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하면 여기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넣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헤더 넣고 싶어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마진을 주고 마진을 몇 미리로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어디 올라가는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강좌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오버리프 상에서 혹은 레이텍 상에서 좀더 미려한 문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작성을 하다가 나 여기 땡기고 싶은데 더 줄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구글링 혹은 여기에 있는 공식 다큐멘트를 이용을 해서 더 멋진 문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